내 생각을 다스려라.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막 돌파에 대한 그런 조급증을 가지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을 바꿀 때뭐그 에너지가 바뀌고 또 그런 물질이 바뀐다는 선교사님 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이게 저한테 와닿, 굉장히 깊이 와닿았어요. 아, 이제 그렇구나. 와닿았어요? 나 네. 한 지금 우리 템포 자매님들 느리시다. 맨날 네, 맨날 얘기하고 됐다 된다 막 이러기 또 그러니까 그래 그게 이제 낮은 이번에 자존감에서 오는 거거든, 비교. 그리고 항상 이번에는 물질적으로 뭐가 눈에 보이는 거가 다인 거. 네네네 그게 진짜 돌파인 거. 이런 식의 벌써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이 바뀌는 게 진짜 돌파거든. 근데 자매 하나님은 이게 바뀌길 원하는데, 자꾸 바깥의 것 쪽으로 자매님이 주목하시니까, 하나님 이걸 안 해주시는 거거든. 왜? 이게 안 되면서 바깥에 대해서 이게 진정한 돌파가 아니거든. 그래서 너의 이 안을 집중해라, 따라. 이거라고. 근데 나 여길 안 하고, 바깥에! 나뭐왜안 돌파돼? 왜 저정 안 돌파돼? 왜 은사 안 돌파돼? 이러고 있는 거였던 거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와닿아서 제가 이제 정말로 그런 그런 그 생명파로 지금 나아가고 있고요. 그 굉장히 이제 아이들한테도 우리가 특히 또 둘째 같은 경우는 과제를 뭐두 개를 뭐 기한 안에 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못했다고 막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하나를 못했다고. 예전 같으면 잔소리 엄청 했을 거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저도 안 믿어달라를 꺼졌죠. 이야, 또 그래서 많이 속상하겠다. 어떡하냐.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엄마 나 진짜 죽어야 해결될까? 막 이러는 죽어야, 죽어야 해결되긴 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자아가 야, 너 죽어야 돼. 니, 니 능력이 안 되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 계시잖니.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제 마음이 좀 다스려진다는 걸좀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많이 느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게 나오면 막 갑자기 또 분노가 나고, 야, 너왜 그래? 막 이러면서 또, 내 했는데 야미그달라 배우니까 걔가 왜 저렇게 말하는지. 그 입장이 좀 여유가 생기면서 그 꺼져야 되겠다 마음도 그렇죠. 오고 그러죠? 그래요. 그리고 너는 이제 다 그런 거를 또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 우리한테 다스릴 수 있는 유전자를 줬다. 너는 인터넷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러니까 식욕도 그거를 잘 그릴 얘기할 수때 있고. 그거만 얘기 안 하면 안 되고, 네가 왜 죽고 싶은지, 그런 마음이 드는지 이런 거를 이해가 된다. 네가 이러이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먼저 공감해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만든 DNA는 이렇게 쭉, 여러분 우리 하고 싶은 거를 말하기 전에 항상 먼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힘든지 이걸 이해해주는 공감, 이게 감이 들다 꺼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효과가 더 하여튼 있어.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이 좀 이제 많이 제도 생각이 됐어요. 많이 저는 그래. 열려서 그게 된다는 게 저도 아 다스려지고 있구나 이걸 느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뭘또 조명해 주시냐면 저희 과는 아닌데 직장에서 옆에 과 직원이 자기 옆에 동료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가끔씩 저한테 와서 이렇게 토로를 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공감해주고 같이 막 정제도 하고 막 판단도 하고 막 같이 막 해주죠. 근데 그거를 딱 조명시키더라고 하나님이. 아, 이런 방면으로 내가 접근하면 안 되겠다. 이제 요게 제한테 좀 벗겨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치유에 대한 거는 우리 둘째가 이제 막 스트레스 나니까 막 그런 떡볶이 같은 거 매운 거 먹고 막 이런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딸랑딸랑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막 해줬죠. 그랬더니 요게 이제 잠잠해지고 멈춰지니까 우리 둘째 그 야, 너는 엄마랑 공명이 너무 잘 돼. 너뭐 저기 뭐뭐 뭐 아플 때마다 엄마 기도하면 더잘 되지? 그랬더니 아니 공명이 잘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엄마 기도를 잘 들어주는 거지. 그걸 눈치챘어. 그렇게 얘기하고 언어 같은 경우도 막 나라면 그 소리 들었으면 큰애가 아주 좋은 거네. 학원 갔다 이제 공부하고 오면서 막 심장이 또 쪼인다고 3주 전에도 심장이 쪼인다고 그래요. 제가 막 기도하고서 그거를 가라앉혔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야, 또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했더니 정말로 가라앉아가지고 엄마 됐어 이제 괜찮아 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런 치유도 이제 좀 다스려지구나 이런 오, 걸 제가 예, 뭐 아주 느꼈고요. 많이 발전하고 계시네, 우리 문자매님이. 그리고 이제 그 재정에 대한 게 이제 우리 직장에서 좀 뭐랄까 시간의 초과 수당이라는 출장 수당 같은 걸 약간 그 관리적으로 가라로 많이 해요 직장이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 그걸 저한테 조명을 해줘가지고 저번 주부터 계속 제가 그걸 다스리거든요. 가라를 하지 않고 실제로 이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 저녁 우리 그 직원들 이제 회식하고 우리 팀 회식하고 오면
회식하고 또 가서 가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저는 이제 계속 한 번도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저한테 정확히 조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그거를 저도 이제 그 불의한 재물은 내가 받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 계속 이렇게 정확히 하고 온 거예요. 뭐 아이고, 출장이라든가 초과이라든가 잘하셨다. 이런 정말 게. 예, 그래서 깊답게 사셨네. 예, 왜냐면 그런 하나 그런 조그만 것들을 것들이 허락하면 나의 예. 정체성에 데미지를 주거든. 나한테 이득은 올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정체성에 데미지가 된다면 그큰 손해를 본 거거든, 여러분들. 아니, 이거 예. 조그만 거 뭐, 우리 이러고 넘어가잖아, 그죠? 아, 근데 맞아. 그걸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아유, 아, 잘하고 이게, 계시네. 잘하고 내가, 계시네. 다스리고 있구나, 이런 거를 많이 제가 아유, 느끼면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예, 문현주님. 믿음의 프리퀀시가 많이 올라가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죠? 어, 올라가고, 내가 누구야? 이 세상 사람들 다 예. 저렇게 한다는데 나는 절대 못하지. 어, 이렇게 되는 거야. 대신 이제 그 부분에서 내가 정죄를 하지 않겠다, 이거를 제가 약속을 했어요. 다른 그쵸. 직원이 그거는 뭐 그렇게 또 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람들 관계니까 내가 또 그 한, 내가 부분에서는. 심판자에게서는 안 돼, 또. 그쵸, 그쵸. 내 마음, 내가, 나도 예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조명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덜 받아도 되니까, 내가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자유해지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하니까. 아유,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 ABM에서 배웠다 그래서, 뭐, 그냥 은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실제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걸 들은 거, 저는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분들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아유, 좋아요, 좋아.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제가 많이 평화롭고, 막 기쁘고, 좀 자유하고, 이제 좀 너무 좋았어요. 그게 작은 것 같은데, 가라로 해서 할수 있잖아. 남들 다 하니까, 뭐, 해도 되지. 이러고 사실 할수 있는 거거든, 그거. 그렇다고 뭐 걸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뭐래? 아, 지금같이, 요즘같이 어려운데? 아, 뭐 이렇게 했을 때도 내 용돈 아껴야지? 이런 마음 충분히 들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딱 잘라가지고 내가 정체성이 내가 누군데, 하나님 딸인데, 내가 이런 불의에 내가. 이런 작은 것에 우리가 충실할 때큰 것도 우리가 타협을 하지 않거든. 작은 것에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큰 것도 타협하게 되거든, 여러분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고 교회 다닌다고. 욕을 먹는 거거든, 수치를 당하고. 자매님처럼 이렇게 정체성을 알고 이런 작은 것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자꾸 생기면, 여러분, 크리스찬들 존경받아요. 크리스찬들 욕 절대 안 먹어. 쓸데없이 핍박 안 당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핍박 당하는 거다 우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수치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전 문혜전자 누나한테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이게 작은 거지만 이게 결코 감사합니다.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매님. 계속해서 이렇게 하셔서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세요, 자매님. 또 있어요?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끝입니다. 네. 아유, 좋습니다. 우리 자매님 그렇게 사시다 보면 프리퀀시가 계속 올라가서 자매님 정말 권세가 생겨, 이 안에. 이게 권세가 이렇게 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기도했을 때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새들도 이렇게 할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이 다스림이 자꾸 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곳에서 사는 다스림이 오는 거거든요.